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문스튜디오 MS03 카엔 이제 아이언암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정식 명칭은 이제 카엔이라는 트레인봇 중에 하나고요. 이제 라이덴으로 합체하는 그 중에서 이제 허리랑 골반 그리고 허벅지를 담당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오면은 이제 드디어 두 다리를 합체해서 세워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박스에서 꺼내는 순간, 아 이거 너무 큰데? 야 이거 합체하면 진짜 더 크겠다. 왜냐면 여기 위에 이제 쇼키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면 얘도 크기가 진짜 어마어마해지겠구나 라고 싶었던 그런 친구고요. 이제 제가 변신을 잘 못 시킨 건지 설계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색감 자체는 주황색과 차콜, 그리고 진한 차콜 블랙 같은 그런 계열로 정말 멋있게 잘 들어간 그런 친구고요. 지금부터 문스튜디오 MS03 아이언암 트레인봇 카엔 친구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은 유리창이나 이렇게 조인트로 빈 공간, 나사 구멍 같은 거를 메워줄 수 있는 부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량끼리 연결하는 이런 부품도 들어가 있는데, 나사 구멍을 괜히 잘못 막아버리면 나중에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따로 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캐논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큰 손잡이가 벌려지는 거 보면 나중에 이제 합체했을 때 캐논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작은 캐논 있는데,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합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캐논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런 긴 캐논. 포인트 도색이라고 할 거는 이제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주황색, 회색 이 정도로 포인트 도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 성인 손으로 잡아도 그렇게 작지 않은 크기예요. 와, 이거 보면 이제 감이 오시나요? 얘네들 진짜 엄청 클 것 같아요. 어떡하지? 불 곳이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미니 캐논도 합체가 가능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전에 받았던 친구의 AS 부품을 받았습니다. 저번에 이런 식으로 사출 불량 제품을 받아서 부품을 새로 받아서 교체를 해준 상태고요. 어쨌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포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도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설명서 잘 보시면은 변신 같은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이 이런 식으로 내려진 상태로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진 상태로 이게 이제 합체 폼입니다. 여기 무릎 있는 쪽 관절 여기 이 부품은 이제 통합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튼튼하게 부러질 걱정 없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쪽이 좀 문제예요. 여기 안쪽이 제가 변신을 잘 못 시키는 건지 요런 식으로 고정이 잘 안 되게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림식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조인트 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여기 가운데는 이렇게 조인트를 낀다 치더라도 여기 양옆에 조인트가 조금 헐겁고, 야 여기가 이제 메인 로봇의 다리 관절이 되는 부분들인데, 야 벌리는 거 여기 안 잡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들리겠죠. 이거는 조금 설계가 이상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변신 잘 못 시켰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세상 관절이다. 이런 식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관절 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뿐만 아니라 되게 불안해 보이는 곳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랑 골반,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담당하는 이런 카엔 친구. 이것만 해도 이만한데 진짜 너무 큽니다. 일단 합체는 조금 있다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한번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제일 처음에 여기 뒤에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요. 옆으로 살짝. 그리고 이 주황색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인트 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서 옆으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살짝 조인트 빼주면서 들면서 옆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릎 합금 관절 쪽을 이런 식으로 뒤로 살짝 빼줘서 안에 슬라이드에서 같이 넣은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합체식 무릎관절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꾹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발바닥을 이런 식으로 쭉쭉쭉 빼주고 반바퀴 돌려주고요. 이 앞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서 뒤에 조인트 맞겠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주황색 이렇게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 겉에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밑에 있는 부품은 이렇게 펼쳐주면서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있는 쪽도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돌리고, 여기는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살짝 빼면서 이렇게 펼쳐주면서 반으로 접고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부품만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위에 있는 부품만. 여기 이 검은색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위에 있는 조인트가 이쪽 조인트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껴주면서 이렇게 밀어서 조인트를 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면서 조인트들 맞게 이렇게 닫아주고 바퀴 안쪽으로 넣으면서 조인트 껴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리 한쪽이 완성이 돼요. 처음에 무릎 합근 관절을 설명서만 보고는 조금 헷갈려가지고 애먹었었는데 저렇게 안으로 넣어주니까 확실히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빼주고 펼쳐주고 주황색 부품 슬라이드 해서 빼주고요. 반바퀴 돌려주고 검은색 부품은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살짝 조인트 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무릎 합근관절 뒤로 좀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힌지 빼면서 이렇게 빼주고, 이 무릎 관절은 안쪽으로. 아우, 여기도 관절 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리고 발바닥은 이렇게 빼주고 돌려주고 앞에 있는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꾹, 그 다음에 주황색 빼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부품만 살짝 돌려주고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조인트 맞게, 그리고 여기도 밀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위에 부품 이렇게 돌려주고 안쪽으로 살살 넣어주면서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여기 반바퀴 돌려주고 안쪽으로 넣어서 꾹 하고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이런 식으로 딱 고정시켜주면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돼요. 되게 뭉툭하게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구리 부품을 이렇게 내려서 고정시켜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고,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을 이렇게 분리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분리를 해주고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펼쳐주고, 여기 뒤쪽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조인트 안쪽에 있는 거 빼서 올려줄 수 있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올려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조인트 껴져 있는 것들 피해서 이 팔이 되는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여기 어깨 이 관절을 이런 식으로 힌지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로봇의 어깨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진짜 실리콘 그리스나 윤활제 안 발라주면 언젠간 파손될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뻑뻑합니다. 여기가 어깨 회전 관절이에요. 어우, 이 축이 이게 끝이에요. 야, 나 진짜 로봇 모드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실망. 야, 그래서 여기도 힌지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를 슬라이드해서 내리면 얼굴을 빼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카엔의 얼굴이, 야, 얼굴은 진짜 늠름하게 멋있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 다른 애들에 비해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주고 슬라이드는 다시 이렇게 끝까지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정성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다 올려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있는 부품을 여기 끝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 회색 부품을 넣어주면 안에 조인트가 나오거든요. 그 조인트에다가 껴주면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살짝 떠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위에 부분은 고정 부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너무 막 힌지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막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회색 부품 안쪽으로 넣어주면 조인트 나와주는 거 꾹 껴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들을 슬라이드 비슷하게 살짝 돌리면서 위로 가지고 올라와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랑 이제 높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슬라이드는 아닌 것 같고 제게 불량인지 뭔진 모르지만 그냥 오리지널 슬라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뉘어주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비슷한 걸 올려줘야 여기 조인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조인트 딱 옆에 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딱 조인트 껴주고요. 그리고 일단 다리가 여기 고정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 살짝 펼쳐주고 앞쪽에 있는 스커트 부품 이렇게 가지고 나와줍니다. 그리고 뒤쪽도 동일하게 여기 위쪽에 있는 부품 올려주면서 살짝 돌리면서 위로, 여기도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위로. 그냥 슬라이드가 아닐까? 근데 안쪽 보면은 그냥 슬라이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껴주고 옆구리 부품 이중인지 이용해서 조인트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중인지 이용하면서 방향 맞춰서 꾹.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눕혀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도 스커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라와 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이런 관절 옆에서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체되는 관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로봇 모드는 이 앞쪽에 조인트를 이렇게 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조인트를 껴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정성이 합체 모드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홈 파여져 있는 곳 있죠. 이 홈 파여져 있는 곳이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꾹 끝이에요. 이게 어깨 고정의 끝이에요. 이렇게 홈파인 곳에 이런 식으로 꾹 넣는 거. 이거 진짜 이거는 사실 합체 모드를 위한 거라곤 하지만 도대체 왜? 싶은 부위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렇게 빼주면서 여긴 진짜 큰일났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펼쳐주고요. 손가락을 빼주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 다시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위쪽이랑 분리하는데 여기 조인트가 세기 때문에 딸려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살짝 돌려서 오른팔은 조금 더 괜찮네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손가락 빼주고 돌려주고 닫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 뒤에 부품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접어줍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돌려서 안쪽으로 딱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모양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이 모양이 되게 여기 이렇게 니은자 비슷하게 한 다음에 여기 조인트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껴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접고 안쪽으로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안으로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자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을 이렇게 낄 거예요. 근데 이 조인트들이 조금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이렇게 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그냥 막 끼겠다고 막 여기 눌러봤자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타협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최대한 이렇게 껴준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어줬으면 조인트 딱 규격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껴주고 그리고 반대도 여기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문스튜디오 MS-03 아이언암 이제 카엔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로봇 모드가 등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트리플 트랜스폼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묵직한 그런 친구고요. 이렇게 다리를 살짝 벌려줘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멋있는 그런 로봇 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에 조인트가 맞는 게 이 작은 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총을 이렇게 안쪽에다가 조인트 맞게 껴주고 뭐 이렇게 뿌슝 빠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큰 총도 이렇게 조그만 조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옆에 홈 파여져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짝 쥐어줄 수 있는 듯한 그 정도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빈 공간 이런 곳에다가 아까 동봉된 나사 같은 거 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곳에다가 설명서에는 따로 안 적혀 있는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무기 같은 거를 등에다가 거치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인트 맞는 곳 있으면은 원하시는 데다가 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카엔, 아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 진짜 늠름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사실 잘생긴 건 아닌데 굉장히 늠름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가슴이나 이런 복부 쪽에 깨알 포인트 도색들, 그리고 이런 옆면 쪽에 이런 주황색 포인트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체 시에는 거의 차콜 계열만 보이고, 이제 로봇 모드 시에는 살짝 섞여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모드에서는 이제 거의 다 주황색만 보이게끔, 야 이걸 또 설계를 해주네요. 사실 엄청 신기하기는 한데, 아 변신이 처음에는 조금 난해할 수 있어요. 힌지들이 워낙 많아서 조금 짜증날 수도 있고, 이렇게 골반도 두툼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문제 이 뻑뻑한 고관절, 아 그리고 여기 포인트 도색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문 스튜디오 제품들 3개 모으면서 품질 관리가 막 엄청 깨끗하진 않아요. 막 도색 팀들도 있고 플라스틱 사출 불량도 있었고, 여기 도색도 막 엄청 깔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살짝 등짐이 존재하는 모습 들어가 있고요. 하 이런데 포인트 도색 들어간 거 봐요. 그리고 이런 주황색에도 이렇게 살짝 긁힘 자국 같은 거 있는데, 뭐 어차피 뭐 3사 제품이니까 뭐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그리고 뒷모습, 아우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로봇 모드 합격이에요. 그리고 뭔가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고 안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은 어깨 껴져 있는 이 부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짜 메인 어깨 쪽에서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아예 팔을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 뻗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오케이. 어차피 로봇 모드에서 포즈 많이 안 잡을 거니까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이거를 이 회전 관절이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데, 야 이거는 진짜 뭐 좀 뿌려야겠다. 근데 플라스틱이 탄성이 있는 건지 저는 진짜 바로 박살날 줄 알았는데 박살은 또 안 나네요 바로. 그 다음에 어쨌든,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다 접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지 가동, 모든 손가락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얘네들이 손가락을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이 다 똑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지 앞에 한 번, 그리고 두 번. 여기 하나 더 있었으면 좋은데 여기는 안 접힙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그냥 다 제각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 접어줄 수 있는데, 엄지에서 관절이 그냥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밑에 볼관절이랑 위에 핀관절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주먹이 제대로 안 지어져요. 여기 끝에 한 번 더 있어서 들어가면 좋은데, 역시 이 주먹은 그냥 모든 캐릭터 다 똑같이 쓰려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복제를 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커트 살짝 들어주면 이 무식한 고관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나사 막는 그런 구멍입니다. 진짜 이 어마어마한 고관절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뒤로는 이렇게 거의 이 정도. 근데 하긴 합체해서 관절을 버틸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고관절이 그나마 움직이는데, 합체 모드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특히 옆으로 벌리는 거. 옆으로는 이 정도 벌어지네요. 나 이거 부러질 것 같아요. 무섭다. 그리고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 그 다음에 로봇 모드 무릎이 직각 이상으로 접힙니다. 이런 건 좋아요.
아, 이거 뭐야? 안돼! 아, 씨. 아니, 이게 부러지나? 아이고, 또 해먹었네요. 아, 왜 이렇게 다 부러지지? 이거는 볼관절인 것 같은데, 제가 움직이다가 어딜 좀 잘못 만졌나 봅니다. 아, 이거는 부품 요청을 해야겠다. 어차피 합체 모드로 놔둘 거니까. 아, 근데 이따가 저거 나중에 기차 모드시 밑부분인데, 아. 어쨌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쨌든 이거는 제 부주의로 그런 거니까, 뭐, 제품의 문제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로봇 자체는 이렇게 멋있는 하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768g. 오. 전혀 가볍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이는 합금은 그 연결 부위의 합금 한 부위인데 굉장히 묵직하네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살짝 벌려줬을 때 머리까지 26.5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백팩까지는 약 29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스튜디오 1번, 2번, 3번의 딱 모음집인데 아 진짜 돈만 많고 공간 많고 여유만 있었으면 아 이렇게 로봇 모드 따로 트레인봇 따로 합체 따로 막 이렇게 놔두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일단 마스터피스 쪽도 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인 모드는 마스터피스가 사실 조금 넘사벽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트레인은 그렇게 따로 두고 아 문스튜디오는 합체 모드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스튜디오 MS-03 트레인 모드로 변신입니다. 로봇에서 트레인 가는 거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스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팔 이런 식으로 다시 엄지 잘 접어줘서 손가락들이 안쪽으로 가게 돌려준 다음에 안으로 닫고 뚜껑 닫아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엄지 잘 해주고 이렇게 닫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접어서 이렇게 조인트를 껴줄 거예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껴주고 그리고 여기 조인트 체결한 거 떼서 위로 올려주고요. 옆에 있는 조인트도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도 이렇게 조인트 풀어주고 이렇게 조인트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살짝 내려서 얼굴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고요. 슬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다시 냅둬준 다음에 다리 방향 이 화살표 있는 쪽이 이렇게 위로 올 수 있게끔 허벅지를 양옆으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구리 있던 부품 조인트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옆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딱 이렇게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끝까지 내려준 상태로 이렇게 다리 조인트 풀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면서 이 위쪽에 있는 조인트로 여기 위에 있는 조인트 구멍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고관절을 이렇게 벌려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고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빼면서 가지고 올라와 줍니다. 힌지 이용해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 끝까지 내린 상태에서 이 다리 쪽이랑 저 슬라이드랑 조인트 맞게 꼭 껴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 조인트 이렇게 맞게 여기 옆에도 저 안쪽에 조인트 있는 거 이렇게 딱 껴주면서 이 끝에 있는 조인트에 이렇게 이렇게끔 껴주면 돼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딱 껴주면 이런 모양으로 다리를 양옆으로 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다리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풀으면서 옆으로 이런 식으로 벌릴 수 있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가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이중인지 이용해서 꾹꾹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꾹 껴줍니다. 이렇게 조인트 껴줬으면 저기 옆쪽에 있는 조인트 그리고 저 안쪽에 옆에 있는 조인트까지 껴주면서 이 다리 끝에 있는 요 조인트에 맞게끔 꾹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꾹 껴주면은 거의 기차 양옆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뒤쪽에 있는 조인트도 살짝 풀어주고요. 여기 밑에도 이렇게 풀어주면서 빼서 이렇게 반바퀴 돌려주고 여기 있는 이 부품들은 이런 식으로 풀 거예요. 그리고 위에 다시 돌려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슬라이드에서 빼주면서 이렇게 반바퀴 그리고 여기도 돌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 부품을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가져오면서 180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살살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용해서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돌려서 이 기차의 앞쪽 모습을 완성시켜 줄 수 있고요. 여기를 접으면서 조인트 낚여주고 슬라이드에서 꼭 밀어 넣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껴주면서 옆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를 닫아주고 이 검은색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런 식으로 낚여주면 기차의 한쪽 모습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고정시켜 주고요. 바퀴는 이런 식으로 펼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완전히 접히지 않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데 워낙에 이거 피구 닫는 게 뻑뻑해서 저는 따로 펴주진 않을 겁니다. 이러면 기차 한쪽 모습이 완성이 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열고 여기도 이렇게 열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끝에 돌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리고 그리고 여기도 돌리고 발바닥 가져오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고 가지고 와주면서 꾹, 그리고 옆에 조인트 맞게 꾹, 반대쪽도 동일하게 꾹. 그 다음에 앞에 방향 맞게, 그리고 검은색 부품도 이런 식으로 다 껴주고 바퀴도 고정시켜주고 바퀴는 이런 식으로 딱 펼쳐줄 겁니다. 그럼 여기도 반대쪽 기차 모드가 완성이 되고요. 안쪽에 있는 발바닥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등 뒤에 있던 부품을 다시 이렇게 펼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힌지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올 거예요. 딱 힌지는 이런 모양이 되게끔 딱 만들어줘야 나중에 결합하고도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힌지가 안착되면 딱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결합해주고 밑에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조인트 맞게끔 꾹 껴주고 여기 옆에도 이렇게 조인트 맞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쪽 조인트 구멍 맞게 이런 식으로 꾹, 그리고 여기 뒤에도 꾹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먼저 빼고 열고, 그리고 여기도 부품 먼저 빼고 올려주고 여기 살짝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조인트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인트. 야, 이 조인트 규격도 엄청 깎이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꼭 옆이랑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힌지들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꾹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힌지를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이 어깨 관절을 이용해서 이 위쪽만 이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있는 조인트 이런 식으로 꾹 껴주면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조인트들까지 맞게끔. 가뜩이나 어깨 관절 쪽이 엄청 빡빡하기 때문에 이 조인트 체결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그리고 어깨 관절만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앞쪽에 있는 이 조인트도 이렇게 맞게,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조인트도 맞게. 어깨 관절 쪽만 조금 덜 빡셌어도 이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빡빡하신 분들은 실리콘 그리스나 윤활제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깨가 제대로 저게 안착이 안 되네요. 이게 더 들어가서 안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시 펼쳐주고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밑으로 살짝 가지고 내려와 주면서 여기 보면 이 이중인지가 먼저 한번 크게 내려오고 이 위에 있는 요 부품만 이런 식으로 딱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반대되게.
그래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부품이 잘 맞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황색 안쪽에 있는 조인트까지 껴주고, 아 여기다가 동봉된 유리창을 껴주는 건가 보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펼쳐주고요. 여기를 바깥쪽으로 밀면서 살짝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 주고, 여기 이중인지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면서 옆쪽에 있는 조인트랑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조인트 맞춰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로봇 모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품을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바깥쪽으로 이중인지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 꼭 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펼쳐주고, 안쪽에 있는 이중인지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 꾹 하고 껴주면은 문스튜디오 MS-03 카엔 이제 아이언 암 제품의 트레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와, 그래서 진짜 이거를 어떻게 변신시킬까 싶었는데 이게 변신이 되네요. 사실 이 주황색은 합체 모드시나 이럴 때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야, 그 차콜 진한색이었던 애가 이런 식으로 기차가 된다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특히 양쪽으로 생긴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로봇 모드 옆모습 같은 이 부분은 조금 괴리감 드는데, 뭐 합체를 위한 거니까, 야, 이 앞에 이 클리어 파츠까지 신경 써준 거 봐요. 그리고 진짜 굉장히 길다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8c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엄청 기네요. 아, 여기도 클리어 파츠 이런 데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덕트 표현들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좀 기차라는 느낌은 이전에 나온 제품들보단 덜하기는 덜해요. 그냥 좀 중무장한 느낌의 그런 기차 느낌? 굉장히 길고 묵직한 그런 카엔 제품의 트레인 모드고요. 이렇게 밑면도 그냥 깔끔하게. 근데 개인적으로 문 스튜디오는, 야, 이 기차 이 바퀴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안 보인다 쳐도 얘는 굉장히 잘 보이고 조금 없어 보여요. 이제 마스터피스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합체를 시켜준 다음에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조인트 이렇게 껴주면은, 기차에도 이런 식으로 무기를 연결해 줄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전투 차량 같다. 이거는 조금 멋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모든 제품들의 비클 모드, 이제 트레인 모드입니다. 최근에 나온 이 카엔이랑 저번에 나왔던 이 다크나이트,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제품까지, 또 이렇게 트레인들로 모아두면은 확실히 진짜 이뻐요. 이 기차 모드 봐요. 또 이렇게 기차 모드로 또 다 같이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확실히 남자들은 변신 로봇, 공룡,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투기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감만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차량끼리 연결해가지고 막 이어서 달리는 그런 연출까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에 긴 제품들이라 다 합쳐서 연결은 못 시킬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합체 모드를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리로 만들어준 제품을 살짝 슬라이드해서 뒤로 빼줄 수 있습니다. 요것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슬라이드해서 빼줄 수 있고, 다리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 안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리 조인트 이 통합금 쪽을 보면 뒤에 조그만한 거, 큰 거,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큰 조인트를, 야, 이 기스 나온 거 봐. 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먼저 껴주고 앞쪽으로 꾹 슬라이드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주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밀어줘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조인트가 빡빡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 꾹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 고정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앞쪽에 먼저 큰 거부터 넣어주고, 안쪽으로 꾹 슬라이드 해주고, 뒤에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서 닫아주면서,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와, 미쳤다. 야, 씨.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와, 진짜, 와, 너무 크다. 이렇게 무기까지 껴주면, 와, 문 스튜디오 라이덴 하체가 완성이 됩니다. 야, 크기가요. 와, 씨. 크기가 이렇게 다리를 벌려줬을 때도 4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야, 진짜 이 어마어마한 크기, 이거 어떡하지? 아직 위에 쇼키도 안 나왔고, 위로 더 올라갈 텐데, 진짜 어마어마한 크기의 문 스튜디오 라이덴 하체가 완성이 되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고관절의 고정 때문에 고정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고관절 벌림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버텨주기 때문에 저렇게 고관절 살짝 벌려준 상태로 지탱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들어주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좀 달랑달랑 거리는 것 같아요. 막상 많이 쓰이지는 않는 쪽인데 조금 계속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염두에 주셔야 되고요. 무릎 한번 접어볼까요? 야, 무릎은 아쉽게도 이렇게 직각. 아, 그리고 무게 때문에 엄청 짱짱하게 잘 버텨주는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버텨주는 거기는 해요. 허벅지도 이렇게 돌아가고. 아, 진짜 생각보다 너무 크다. 이걸 어디다 둬야 되나. 이거 사실상 변신 제품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체를 담당하는 친구다. 어차피 하체 제품이기 때문에 끝은 이렇게 컴바인 모드일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공간이 부족해도 이런 하체 제품들은 꼭 어떻게든 좀 우겨서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체 위주로만 쓰시고 그 이상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지 않은가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막 변신의 손맛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냥 뭔가 조금 조잡한 느낌? 경첩들이 워낙 많아서 물론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문 스튜디오 MS-03 아이언암 트랜스포머 라이덴 카엔 제품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강요는 아니고요. 네, 이번 취소한다. 취소. 어르신, 회장님, 이렇게 쓰